오늘도 어제 이어서 영저서 펄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어제 딱 그 끝낸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보수 받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가든일까지 짐을 운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DMC에게. 요런 배달 퀘스트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제가 다 따로 해놨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쭉쭉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 DMC의 의뢰, 가든일까지 짐을 운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DMC에게. 이렇게 DMC에게 물어보세요. 이쪽을 나가서 동쪽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다 준비된 BJ이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서 퀘스트를 잠깐만 보여드리고 스캠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인데, 야 와꾼, 자네가 짐을 운반해주는 거지? 이게 그 짐인데 괜찮을까? 커다란 바구니를 맡았다. 바구니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다. 뭐? 뭔가 움직이고 있어.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 단지 고양이일 뿐이니까. 야오 야오. 평범한 꼬마 고양이야. 받을 사람은 가든이르 마을의 준이란 여자아이야. 준은 여행 중에 알게 된 아이인데, 가든이르 마을엔 아무것도 없어서 언제나 지루하다고 했었거든. 준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하는 거야. 혹시 뭔가 이유를 대면서 받지 않으려고 해도 꼭 전달해야 돼. 자, 그럼 잘 부탁해 라고 하는데, 자, 가든일의 준에게 고양이를 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든일 여길로 바로 갖고 와서 요거를 주면은, 준? 뭐야? 와, 귀여운 고양이. 바로 아이 DMC에게 받아왔어. 엣? 갑자기 그런 소리 해도 곤란해요. 나에게 이 고양이를 기르라는 거야? 안돼, 이런 건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 곤란한걸. 나도 이 녀석을 키울 수는, 그런 소리 해봐야 이제 별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주변에 놔두고 하면 되잖아. 어쨌든 고양이를 준에게 건넸다. 준은 고양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저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뭘? 꼬마 고양이는 뭘 먹는 걸까? 엣? 지금까지 고양이 같은 걸 키운 적이 없었는걸. 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 고양이의 사육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알겠어. 왠지 여러가지로 손이 갈 것 같아. 하지만 어디 한번 해볼까? 소중하게 대하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야옹. 응? 고양이는 참 따뜻하네. 요렇게 준에게 성공적으로 고양이를 전달해줬습니다. 이게 어빈이 고양이 사육방법을 아는 이유가, 어렸을 때 아이멜,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같이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고양이를 사육할 줄 아는 그런 거죠. 자, 일단 요런 식으로 편지 배달이라던가 물품 배달 퀘스트 요런 것들은 제가 세이브해놓은 데이터로 요렇게 다 하나씩 보여만 드릴 거고, 그 다음 뉴브룸 퀘스트 중에 여기도 보여드릴게. 자, 여기서 롱소드 배달, 울트의 팜씨에게 롱소드를 전달할 것. 롱소드는 중고라도 가능이라고 하는데, 뉴브룸의 롱소드 배달 퀘스트예요. 여기에 울트 마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해야 되는데, 울트의 팜씨는 옛날부터 모험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농부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 적어도 롱소드만 가까이 두고 싶다는군요. 중고품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쓰던 것이라도 만족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마일이 마법대학교의 선생님에게, 교수에게 설명할 때 팜씨가 그 모험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런 설명을 했었죠.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더글라스를 파티에 넣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롱소드가 있어요. 더글라스가 롱소드 갖고 왔기 때문에 요걸 갖다주면 되는 퀘스트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울트마을 여기서 이 팜씨에게, 자,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점점 더 피스카라던가 캐릭터들의 레벨이 올라가죠?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 농화가 다 돼있습니다. 농부팜, 부끄럽군. 어빈이 내 일을 도와주다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먼 알선소에 부탁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알선소에 부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알려지지 않게 먼 알선소에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런 말 하죠. 쓸데없이 멀어가지고 개고생하게 만들고. 아니, 옛날부터 모험자를 동경하고 있어서 검을 한 번이라도 휘둘러보고 싶었다고. 어빈은 롱소드를 건넸다. 고마워. 이 검은 소중하게 간직하지. 알선소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합니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자, 다음 퀘스트 기아. 자, 이 기아 쪽에도 배달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챕시의 의뢰, 이것도 필딩까지예요. 되게 멀잖아요. 필딩까지 짐을 운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챕시에게. 요런 것들도, 자, 마을 제일의 동쪽 집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도 다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지루하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재미없고 이런 퀘스트들은 제가 따로 오늘 플레이를 해서 준비를 다 해놨죠.
오늘은 좀 큼지막한 거, 재밌는 거,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배달 퀘스트 같은 것들은 다 따로 해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챕슈인데 자네가 짐을 운반해주는 건가? 피리딘의 불면증으로 곤경을 겪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이 검은 램프를 전해주었으면 해. 이 램프는 불을 켜두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물건이지. 라고 얘기를 듣고 샀는데 난 불면증 같은 거 없으니까 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 이게 운반해주었으면 하는 검은 램프야 라고 하는데 나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잘 때 이거 옆에다 두면은 잠이 솔솔 온단 말이지. 램프의 향기를 맡아보았다. 아련한 허브의 향기가 났다. 기름 속에 기분을 진정시키는, 안정시키는 허브 액기스가 들어있어. 불을 켜면 허브 향이 방을 채워서 기분이 안정되는 장치지. 불면증에는 아주 좋아. 그럼 이 짐을 필딘 성물을 지키고 있는 병사인 트란에게 전해줘. 트란에게 이번에 공짜라고 얘기해줘. 그럼 알거야. 잘 부탁해 라고 합니다. 요것도 필딘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해놨죠. 이렇게 로드할 때마다 캐릭터들의 레벨이 올라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워프 에디트라던가 그런 걸 써서 온 게 아니고 다 일일이 걸어오면서 몬스터 잡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씩 조금씩 오릅니다. 네, 이자나기님 어서 오시고. 마약이라니. 자, 여기서 필딘 앞을 지키는 병사 필딘 성으로 쭉 가면은 여기는 요 사람인데 필딘 성. 아니 누군가 기아마을의 챕시에게 부탁받았어. 당신에게 줄 게 있어. 뭐? 채비 보낸 물건? 그거 수고했군. 하지만 뭘 가지고 와준 거지? 채비 한 일이라 틀림없이 또 여행 상인에게 이상한 물건들을 사드린 거겠지. 그래서 쓸 수도 없는 물건이니 나에게 팔아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나. 얼마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짐을 받았는데 키가 커진다는 수상한 부츠를 강제로 샀었거든. 키가 커진다는 부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거 재난이었겠는걸. 하지만 이것도 일이니까 어쨌든 받아주지 않은 곤란한걸. 검은 램프를 트라이가 넘겼다. 응? 검은 램프라. 또 보기에도 수상한 물건이잖아. 셉시, 이번엔 공짜라도 좋다고 했었어. 뭐? 그 녀석 공짜라도 좋다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야? 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안 올 것. 아, 그러고 보니 이 램프의 오일 속에는 숙면 효과가 있는 허브 액기스가 들어있다 그랬어. 뭐? 그럼 그 녀석 내 불면증을 걱정해서. 흑. 문지기 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긴장을 해야 하니까 말이야.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잘 수가 없거든. 역시 그 녀석은 내 친구였어. 이건 기쁘게 받겠어. 지금까지 팔았던 머리 좋게 하는 밴더너랑 악령을 단련시켜주는 장갑을 입기로 하지. 머리를 좋게 해주는 반다나. 고마워 여행자. 그럼 여행을 계속해 라고 합니다. 아우, 키가 커지는 부츠. 아우, 이런 게 있으면 나도 사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필딩 퀘스트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앞쪽에 여기서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MC스케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요거 카라무스. 이것도 되게 오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작가 카라무스를 찾아낼 것. 마감 임박. 급히 조사할 바람. 실종된 작가를 찾아낸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검사 사피란 소설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유행한 대하 로맨스예요. 작가인 카라무로 카라무스 선생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군요. 아마도 여검사 사피가 대성공하는 바람에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목받아서 그 엄청난 압박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매니저인 자만의 씨에게 물어보세요. 어때요? 라고 하는데 자만의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잠깐 갑자기 말 걸지마. 심장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 기분 나쁜 사람이네. 평범하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막말 쩔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에게도 이름이 있다고. 자만해라고 불러. 자만해? 그럼 당신이 의뢰인인가? 뭐야, 당신이 그럼 의뢰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건가? 이 왠지 불안해지는걸. 이건 대스캔들이니까. 대작가 카라무스 선생님이 실종되어버린 황당한 사건이야. 소란스러운 건 당신뿐인 것 같은데. 조용. 어쨌든 빨리 선생님을 찾아줘. 지금 당장 즉시. 2시간 이내에.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 하지마. 진정하고 얘기해줘. 선생님 갈만한 장소라던가 실마리라던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보군. 아무 실마리도 없으니까 안 선수에 의뢰한 거야. 뭐? 선생님은 작가니까 실종 방법이든 트릭이든 얼마든지 알고 있다고. 여관에 진을 치고 망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슉 하고 사라져버렸다고. 정말 이런 트릭은 막히지도 않고 잘도 만들어 선생님은. 어쨌든 빨리 찾아내줘. 마감은 벌써 지나왔어. 팬에게 항의가 오면 당신 탓인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비밀 정보. 작가 선생을 찾고 있다면 좋은 얘기를 해주지. 25루제 어때? 라고 하는데 카라무스 선생님은 배고프던 시절 술집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품을 쓰곤 했다더군. 그때 여러 손님들의 얘기를 해서 힌트를 얻어서 재밌는 얘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소재가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작가잖아. 요렇게 보르네 술집이라고 합니다. 보르네 술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놨죠. 자, 보르네 술집. 여기서 여기가 술집인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카라무스가 있습니다. 요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와, 자네들 뭐하러 왔나? 마감이라면 난 몰라. 나는 단지 응고하고 있는 노인이야.
여검사 사피라는 소설은 몰라. 에헴 에헴. 어이어이 쓸소리 실토하면 어쩌자는 거죠? 카라우스 선생님이죠? 매니저가 곤란해하고 있어요. 윽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러나 예술이란. 자네들 소설 써본 적 있나? 써내일 할 때는 상당히 즐겁지. 하지만 아이디가 막혀버렸을 때 괴로움이란. 뭐라 하면 좋을지. 말 그대로 지옥이야. 그렇다고 갑자기 없어져 버려도 안 되죠. 나라고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게 아니야. 생활이 바뀌는 것으로 인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당장. 오 그래. 자네들 혹시 소재가 없을까? 재밌는 경험이라든가. 그래서 힌트를 얻는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돌아와서 집필하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선생님이군. 어비는 이제까지의 모험에 대해 얘기를 했다. 오호 훔 과연 과연 이건 괜찮을지도 모르겠군. 풀렸다. 활활 창작의 불꽃이 솟아오른다. 내 마음의 문예의 샘에서 끊임없이 물결이 빌려온다. 이런 오 지금이야 당장 적어야지 라고 요렇게 갔습니다. 이런 이런 곤란한 예술가로군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자 요렇게 해주면은 마지막으로 카라무스의 퀘스트가 끝나면서 모든 편지 배달이라던가 잡스런 퀘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후아 당신들 정말 잘 와줬어요. 선생님이 돌아오시더니 창작 의욕이 펄펄 끓는 거예요. 당신들 마법이라서 건 거예요? 비밀이지만 신작 타이틀도 결정이 되었어요. 질풍의 라빈이라고 해요. 실은 당신의 이름을 빌린 거죠. 이건 분명히 밀리언셀러가 될 게 틀림없어요 라고 합니다. 질풍의 라빈 그러니까 어빈을 따가지고 어빈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중얼중얼 그때 라빈은 가는 검을 뽑아서 이렇게 퀘스트를 마치고 자 이제 바로와 제외한 모든 마을의 알선소 퀘스트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와에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큼지막한 거 비싼 것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 하는 거고 자 우선은 간단한 거 요거 연인역 구함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타씨의 연인 흉내를 낸다. 부친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혼담을 아니타씨의 연인인 척해서 파기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좀 흔치 않은 일이네요. 바로와의 아니타라는 아가씨가 무리하게 결혼을 강요받고 있어요. 이렇게 애인인 척을 해서 혼담을 파기시켜달라 라고 하는데 직접 아니타랑 만나봐라 라고 합니다. 자 요일도 퀘스트 비밀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심로제를 내면은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타의 아버지는 신분을 따진 양반이라서 지금 진행되는 연담의 상대도 귀족이야. 그 아버지를 납득시키려면 그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동료를 데려가지 않으면 무리일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동료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 자리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엘레노아를 잠깐 빼겠습니다. 왜냐 엘레노아가 공짜니까. 아 적자라는 퀘스트 그쵸? 그래도 뭐 보상이랑 템파일고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귀족 신분의 동료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 중에 유일하게 귀족 직위를 갖고 있는 애가 가웨인이랑 그 다음에 콘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콘로드를 파티에 넣습니다. 자 콘로드라고 하는 동료가 이쪽 라인에 있는데 여기 있죠? 요 사람이 귀족이에요. 콘로드 미지의 여행을 권하시는 건가요? 마침 잘 되었군요. 저도 새로운 생활을 꿈꾸던 참인데 기쁘게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빚이 있어서 좀 그런데 계약금으로 500로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안 받고 그 퀘스트가 콘로드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로드를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뮤즈도 그렇긴 하네. 뮤즈는 귀족이라기보단 왕족이죠. 근데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안되나봐요. 그리고 뮤즈는 애초에 여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뮤즈는 여자잖아요. 네 콘로드는 몰락 귀족이 맞아요. 자 이 사람이 아버지고 요 사람이 아니타인데 혹시 일로 오신 분인가요? 아버지가 의심을 하시면 곤란한데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도 깜짝같이 넘어갈 뻔했네. 자 대충 이야기는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상대는 귀족의 자제분으로 무척이나 좋은 얘기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상대는 직접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인을 내세우려는 생각을 했는 건가? 예 아버지는 귀족이란 지위에 약하신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만으로는 아버지를 납득시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산골마을에 자랐으니까 아무나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요렇게 요런 파티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콜로드입니다. 그리고 가웨인 같은 경우도 현자라든가 뭐 귀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부인도 있고 거기다 할아버지니까 데리고 간다고 해도 안 되겠고 유일하게 되는 게 콜로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500로제를 내고 여행의 마음을 떨리는 나날 여행은 마음 떨리는 나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군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콘로드를 받을 때 500이 들어요. 그리고 콘로드의 아이템을
이걸 다 판다 그래도 그나마 이걸 다 팔아야만 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퀘스트이기 때문에 콘로드를 파티원으로 쓸 거 아니면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퀘스트긴 한데 어쨌든 모든 퀘스트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콘로드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 늦자마자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퀘스트만 하다 버리겠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온 건가요? 나라란란. 저 사람이 어떻겠어? 어머! 좋습니다. 어딜 보나 귀족. 그럼 함께 아버지에게 가지요. 이렇게 콘로드를 데려가야만 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일전의 혼담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제게는 연인이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콘로드 남작이라고 합니다. 호, 남작이십니까? 훌륭한 체격입니다만 소중한 딸을 맡기는 일이니 당신의 개인의 힘도 알아두고 싶은데요. 지금 혼담이 진행되고 있는 듀카 공작은 유명한 창의 명인인데 당신은 어떠신지. 이 사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해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럼 티아다리 가까이에 출현한 괴물을 쓰러뜨려 보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훌륭히 괴물을 살해하게 한다면 딸과의 교제를 인정하지요. 힘내세요 콘로드님. 이렇게 괴물 퇴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되어버렸군요. 우리가 뛰어든 길이잖아. 티아다리로 가보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콘로드는 파티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괴물 퇴치를 떠맡고 거기다 일도 이상한 걸 떠맡고 어쨌든 콘로드라고 하는 동료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 퀘스트만 하고 뺄 임시 동료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일부러 노가다를 하면서 훈장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장들을 다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일. 마일은 역시 마력이죠. 자, 마력이 3밖에 안 올라가는데 아 진짜 찍기 싫다. 일단 3짜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뮤즈. 뮤즈도 마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받는 게 있나? 마일 또 받네. 오케이. 자, 마일에게 마력 그대로. 그리고 뮤즈 안 됐고 15개 됐고 그 다음 마일 또 되네. 자, 마일이 레벨이 엄청 올랐죠. 자, 마일 또 올리고 이렇게 또 되나? 이렇게 끝이네요. 자, 훈장이 16개씩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 세트를 살 수 있어요. 이 아이템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게 성감 류미엘, 그 다음에 성령 방패, 그 다음 마 세트 이런 것들이 완전 좋은데 일단 마봉 기간트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 법사들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성감 류미엘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뭐 쓸만한 거 있나? 없지? 자, 어쨌든 여기서 성감 류미엘 요거를 삽니다. 요게 겁나 좋아요. 그걸 줬나? 라고 하는데 요렇게 15개 훈장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요렇게 훈장은 됐고 이제 마법을 좀 더 배울 건데 자, 마법사 길드. 네, 요 게임은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꼭 저한테 듣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 게임은 일단 플레이 타임이 한 6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되는 게임이라서 제가 보기엔 한 1-2주일 걸립니다. 일단 마법 프레어. 자, 마일에게 프레어를 배워주면서 마력.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 자, 혹시라도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죠? 자, 성갑의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갑 유미엘 보면은 이렇게 방어력이 24고 행동력이 30이에요 근데 방어력 같은 경우는 그냥 전향인데 행동력 30이라는 적의 특수 능력 같은 거거든요. 이 배잔트함 뭐 이런 걸 보면은 방어력, 마법 방어 이렇게 밖에 없는데 행동력이 붙는 행동력, 기능력, 명중력 뭐 그런 거를 올려주는 갑옷이 되게 특수해요. 근데 특히나 저 행동력이라는 스탯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잠깐 레벨을 올려줄 우리 마일에게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행동력이 91이 되기 때문에 어빈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 노가다를 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훈장이라던가 마법 같은 거를 새로 배우면서 받는 보너스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딱 그 레벨이 됐을 때 그때 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서 찍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걸 찍을 때마다 성장률이라는 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탯이에요. 그게 올라가면은 레벨을 올라갈 때마다 그 해당 스탯이 올라가는 성장폭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노가다 이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따로 몰아서 했습니다. 자, 마일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행동력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혼자 잘 싸울 겁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마일의 무기를 좀 바꿔줄 때가 됐어요. 퀘스트들을 각종 퀘스트들 다 해가면서 지금 그 피스카라던가 돈이 엄청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슬슬 마일의 무기라던가 뭐 그런 걸 사줘야 그래야 마지막까지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퀘스트 몇 개만 더 한 다음에 이제 마일 무기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팝판2는 방송에선 안 했었어요. 따로 어렸을 땐 했는데 난난난난난. 자, 어쨌든 콜로드는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뮤즈랑 마일을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잠깐 이렇게 놀면서 뮤즈랑 마일만 조금만 레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짜잘한 모든 퀘스트들은 제가 다 오늘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큼지막한 퀘스트들 요런 것들 한 4개 정도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토리 들어갑니다. 뭐 배 타는 거라던가 세타 가는 거, 발크드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할 겁니다. 제나두는 한 적 없어요, 저. 자, 팔콘 게임 중에 브랜디쉬랑 그 다음 제나두 요렇게 두 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브랜디쉬는 확실하지 않고 했나 안 했나 좀 가물가물하고 난나나나나난.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 고전 명작 RPG 게임 여우전설 4라고 하는 고전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1990년대 나왔던 초고전 게임. 초까진 아니다. 그냥 적당한 고전 게임. 초가 붙으려면 한 1980년대 게임 정도는 돼야지. 막 레밍즈라던가 또 뭐 있을까. 어쨌든 그런 것들. 자, 이렇게 켈베로스가 또 경험치를 스틸해 가고 있는데 저게 또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먹으면서 노가다를 하려면은 저 켈베로스 같은 애들은 대기 타는 애들한테 갇혀가지고 뒤에서 못 나오게끔 한다든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일일이 컨트롤을 해주면은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라디우스 재밌죠. 근데 저는 그라디우스보다 그라디우스의 패러디판 같은 그 파로디우스 시리즈가 더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섹시 파로디우스라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고. 근데 제가 못해서 문제지. 잘해야 되는데.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한 70년대 후반 되려나? 그건 아닌가? 80년대라나? 자, 어쨌든 마일에게 성갑이랑 막 그런 거를 성갑, 윈드메달 그런 걸 둘 다 끼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일의 행동력이 높아서 마일이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의 경험치가 빠르게 올라갈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부메랑까지 딱 사주면은 마일의 그 레벨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마을 가게 되면은 요 퀘스트만 딱 완료하고 그 다음 돌아온 다음에 마일에게 이제 부메랑을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기들은 비싼 편인데 부메랑이 좀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메랑을 제일 먼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카운트가 많대? 뭐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지금 레벨에서 딱 레벨업하기 좋은 몬스터들이라서 많이 나와주면 뭐 레벨이 좋긴 한데 근데 좀 자주 나오네. 난난난난난.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초복이었죠. 여러분들 다들 그 보양식들 다들 드시고 좀 어떻게 몸 좀 푸셨을라나 모르겠네. 예, 부메랑이 싸긴 싼데 데미지가 진짜 구려요. 밸런스형 캐릭터라면은 무기라도 좀 진짜 무식한 거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기조차 구리다 보니까 데미지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물공도 안 나오지, 마공도 안 나오지. 정말 애매한 캐릭터. 저는 오늘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육개장 먹었어요. 아, 오늘 같은 날은 닭을 먹어야 되는데 뭔가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가 티아달인데 여기를 딱 건너가서 반대편에 그 박쥐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아, 박쥐가 아니구나. 잔센. 저게 아니타의 아버지가 말하던 괴물이군 라고 하는데 요 녀석들 잡아주면 끝납니다. 아, 김치찌개 치킨 먹방. 아, 제가 밥 먹고 바로 방송하기 때문에 또 먹을 순 없어요. 이따 한 12시 넘어야 그때쯤에 배고파지지. 환전은 왜 안 하세요? 곧 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귀찮아서 뭔가 살 게 있지 않으면 환전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 영저서퍼는 그 피스카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영저퍼를 할 때마다 말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다른 여우저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괴물 잡아서 나오는 보석, 피스카 이걸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없거든요. 자, 일단 아니타의 아버지에게 보고하자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딱 피스카로만 살 수 있는 진귀한 아이템 그런 게 좀 있어야 재밌는데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후반부에 파나케아 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좀 특수한 아이템 팔거든요. 그 아이템을 피스카로만 살 수 있게 해놨어야 그래야 게임의 레어도가 좀 올라갈 텐데 그게 좀 아깝네. 지금 아마 한 2000 피스카 정도 모였을 테니까 한 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만원 2만원 정도가 있어야 그래야 부메랑을 진짜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모을까? 아, 이 부메랑을 살 때 이왕 살 때 샀다가 팔려면은 또 돈이 아까우니까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고 싶은데 이따 가가지고 좀 봐야겠다. 아, 별풍선 안전. 아, 뭔 말인가 했네. 아, 별풍선 그건 뭐 아무 때나 하죠. 그냥 뭐 적당히 모이면 아무 때나. 난난난난난. 별풍이라니. 아, 근데 저 같은 BJ가 뭐 한잔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일하는 거에 반도 못 미치고 택도 없어요. 진짜 방송으로 돈 벌려면은 정말 죽어라 해야지. 요렇게 대충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진짜. 마이리안 켈베로스, 예, 나머지 애들 그 행동력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대기를 해놔가지고 일부러 그 어빈은 지금 약간 좀 쉬어야 되고 마일이랑 뮤즈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콜로드랑 어빈을 대기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야 편하지 가는데 얼마 정도 나와요? 그거는 뭐 제가 얼마나 모아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이렇게 퀘스트를 완료를 하진 않았구나. 아직 가야 되는구나. 자, 아니타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난나란난 나란난. 자, 와서 콜로드님 뭐 사셨나요? 아버지 이제 불만 없으시죠? 물론 이거 말고 콜로드님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뭐가 와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오는데 듀카 공작. 실례합니다. 여기 아니타 씨 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아니, 이건 듀카 공작. 무슨 일이시죠? 이런 곳까지. 아니, 일이 있어서 이 주변까지 온 김에 미래의 신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분이 듀카 공작? 너무나 멋진 분이야. 그게 듀카 공작님, 아쉽지만 딸에게는 이미 연인이... 아니에요. 콜로드님은 저 얼마 전에 처음 뵌 분이에요. 듀카 공작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단지 거절하기 위해서 알선소에 부탁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당신의 눈에 든 겁니까? 물론입니다. 잘 됐군요, 아니타씨. 콜로디님, 저 뭐라 말씀드리면 좋을지. 괜찮습니다. 잘 됐군요, 아니타씨. 부디 행복하시길. 요렇게 나갑니다. 결국 손해만 보고 물러난 셈이군. 아니, 그녀의 행복한 듯한 얼굴 보십시오. 이걸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군, 좋아. 의뢰 완료다. 라고 이렇게 씁쓸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타씨는 지금까지 만난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한 분이다. 멀리서 온 보람이 있었소이다. 고마워요. 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나도 안심이다. 당신들 수고했어. 이제 보상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발 동동 구르는 거. 근데 이 시절 게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만 그냥 동동 구르는 거. 자, 이렇게 보수를 받고 이제 콜로드를 다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건 보고 바꾼 여자, 그죠? 저랬다가 이제 성격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성격이나 막 성벽이라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얼굴만 보고. 저러면 안 돼요. 너무 막 금방 사랑에 빠지고 얼굴만 보고 연애하고 저러면 진짜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엘레노아를 다시 파티에 넣습니다. 공짜 개인득. 일단 요 상태에서 그 마일의 무기를 바꿀 정도의 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부메랑, 자, 스핀 소서, 이게 2만짜리거든요. 요거를 사야 되는데, 자, 보시면 부메랑이 5짜리인데 35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되는데, 일단 황금 한번 하고, 여기서 칼을 팔 게 하나 있었죠? 일단은 핸드엑스 두 개니까 팔고, 그다음 쇼트소드 팔고, 루나 블레이드 팔면 1450원. 크로스 아머 3개. 대잔트 아머 냅두고 영도끼 냅둬야 되고 라이트 실드 냅둬야 되고 한참 문제네.
이걸 판다 쳐도 한 3000가량 모자르기 때문에 이거는 퀘스트를 몇 개 더 한 다음에 사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애가 루키어스. 날 동료로 넣고 싶은 거야. 검과 정령 마법엔 좀 자신 있어. 단지 방해만 되는 동료는 필요 없어. 실력만 확실하면 500로제의 손을 잡지 라고 하는데, 얘도 굉장히 세요. 샌드에다가 5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벽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있죠. 그 영화 중에, 야한 영화 중에 그 무슨, 아 뭐였더라? 무슨 50가지의 비밀인가? 그런 영화 있는데 거기서 보면 좀 이상한 애가 나오잖아요. 이상한 남자 나오는데 그런 식이면 좀 문제가 되죠. 자, 어쨌든 여기서 퀘스트 나무꾼 구출, 의사 구출, 그 다음에 노만 돕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노만 돕기가 라엘을 파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나무꾼 구출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샤나 쪽에 좀 더 가까운 데라서. 자, 나무꾼 아저씨가 행방불명이에요. 베르도의 괴물들이 잡힌 것 같아요. 한시바피 구해주길 바래요 라고 하는데, 요 퀘스트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시네 그걸. 예, 그레이의 50가지 비밀 맞아요. 그걸 아시는구나. 예, 야한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남자 성격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 좀 고생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걸 아실 줄이야. 자, 텐트 한 두 개만 사고. 자, 여기서 요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정령 레벨이 우리 뮤즈랑 엘레노아 둘 다 사이좋게 마법 레벨 14라서 이제 정령술이 레벨 딱 한 개만 더 오르면 레벨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마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엘레노아는 멀었고 뮤즈가 그나마 가깝네. 아, 제 인생 영화라고요? 아이 설마요. 아이 그럴리가. 네, 방송 후 맥북으로 하려고 박서라는 프로그램 받아서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요? 맥북으로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흔한 안드로이드라던가 그 아이폰 그런 데서는 도스박스 어플이라던가 그런 걸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맥북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 저도 한번 보러 갑니다. 네,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후기 제 방송국에 써주세요. 그 방명록에다가 아니면 뭐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후기 써주세요. 아니요, 컴퓨터는 아직 안 고쳤어요. 조립해야 돼요. 은교? 아유, 여러분들 그 너무 순진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리 성인 영화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아, 고전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좋은 자세네요. 나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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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란. 아, 그레이의 50가지 비밀 그거는 그나마 그 성인 영화 중에서는 좀 수위가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다 거기서 거기라서. 자, 일단 얘 턴을 잡은 김에 세일에는 뒤에다 소환을 하자. 이래야 경험치를 안 뺏어 먹으니까. 네, 그죠. 심의가 있어가지고 딱 정도를 지키는 거라 별로예요. 자, 엘레노아 자동 이렇게 여전히 마일과 엘레노아, 뮤즈 이렇게 애들을 경험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DJ 이지랜의 고전 게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도 딱 보다시피 이렇게 고전 게임 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빨리 다키스트 한글 패치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다키스트 하고 싶다. 빨리 예전처럼 캠피고 다키스트 하고 그러고 싶은데 언제 나올라나.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일도 슬슬 레벨 올랐으니까 마일의 그 행동력템을 빼서 엘레노아 같은 애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마일이 뒤쳐져버리면, 한번 뒤쳐져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다키스트는 안되지만 캠... 아유, 다키스트를 안하면서 캠을 튄다는 거는 언어도단이죠. 안됩니다. 멘붕게임을 하면서 켜야지. 이봐 잠깐 기다려. 누구야? 이 앞엔 흉악한 괴물이 있어. 지나가지 않는 게 좋을걸. 누구야 당신? 난 앤디, 지나가던 모험자야. 충고하는데 이 앞으로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안 돼. 우리들은 알선수의 의뢰를 받았어요. 괴물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 괴물에게 잡혀있다고?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군. 그래서 서두르고 있어. 기다려. 미안한 얘기지만 자네들은 무리야. 내가 간다. 안 돼요. 우리들은 이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요. 보수 문제라는 신경 안 써도 돼. 자네들이 괴물 쓰러뜨린 걸로 하면 되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 친구보다 먼저 가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 다크소울 요번에 안 샀어요. 살까 말까도 안 샀습니다. 그냥 전 다크소울 같은 것보다는 좀 심플하면서 재밌고 깔끔하고 액션씬 좋은 니어 오토마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콘솔이 없다 보니까 없기도 하고 콘솔 방송을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스팀판 한글 패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오질 않아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아 그게 그 게임의 재미죠. 그런 걸 또 즐길 줄 알아야 그래야 또 진정한 게이머 아니겠습니까. 공포의 짜릿함 그 다음에 멘붕의 스릴 이런 걸 즐겨야지 또. 아니요 그 저도 살라고 하다가 안 산 이유가 한글 패치 때문에 비공식 한글 패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하면은 저작권법에 위배가 살짝 되기 때문에 또 도와줘 기다려 지금 갈게요. 이렇게 나무꾼을 구해주는 퀘스트에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일단 난난난난난 아 그런 거는 싫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연매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계속해서 패턴을 똑같은 패턴을 계속 연습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은 싫어요. 약간 랜덤성에 의한 멘붕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포의 스릴이라던가 그런 건 좋은데 그냥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냥 게임의 재미를 떠나서 재미 같은 건 없고 그냥 주구장창 패턴 연습만 해가지고 깨는 그런 게임은 싫어요 제가. 야 프레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힐 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엘레노안 역시 무술 쪽으로는 역시 재능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몹들 어빈님 한 방에 죽이는 건가요? 예, 그죠. 얘네들은 어빈한테 거의 다 한 방 내지는 살짝 모자랄 거예요. 자, 저 한 마리 도망가는 거 저거나 좀 잡지. 자, 요렇게 엘레노아 같은 애들은 아무리 때려도 안 박혀요. 엘레노아, 라엘, 마티 이런 애들은 아무리 저렇게 몬스터를 때려봤자 안 박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술 레벨을 키워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 살았다 고마워요. 상처는 없나요? 덕분에 패를 끼쳤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왔네? 하하 아니 너희들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까 그 괴물이 잡혀있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 너희들은 숲의 입구에서 기다려. 그게 그건 좀 말하기 뭐하지만 괴물이 이미 해치웠어. 엣? 붙잡혔던 사람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아까 스쳐간 사람이 피해자?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가끔은 타이밍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어빈? 응 그래 타이밍 실망 말아요. 그렇지 마일. 응 고마워 너희들 참 상냥하구나. 아 이래서야 용서될 수 있겠어. 응 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꼭 나쁜 짓을 한 기분인걸. 틀림없이 용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겠지. 실망했을 텐데 안 됐는걸.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게임만 한다 그럼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다만 떨고 게임에 대한 뭐 대사 뭐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제 할 얘기만 해가면서 이게 왜 게임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은 대체 수다를 떨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은 대체 왜 하는 건지 그런 거랑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거였으면은 제가 라디오 방송을 했겠죠? 아니면 뭐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든가. 그리고 옆집에서 들릴 리가 없죠. 그랬으면은 방송을 못하죠. 제가 방송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조용한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공포게임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도 하고 그 다음 노래도 하고 가끔 뭐 춤도 추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그랬으면은 그런 조건이었으면 그런 조건 환경이었으면은 안 하거나 못하죠. 아 라디오 방송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네 그리고 더빙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 누누이 말하는 건데 제가 막 그 성우의 꿈이 있거나 뭐 뭔가 나의 목소리에 자신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진짜 추호도 없고 그냥 보시면서 대사를 읽거나 그냥 뭐 진행만 하거나 그럼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심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덜 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냐면 목이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그러면은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목 아파서 방송 쉬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걸 안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 방송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함이죠. 동생 목소리 출연 안 할걸요?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요즘 아파트에 그런 게 막 다 들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되지. 헬륨가스 그거 뭐 살 수나 있나? 얼마나 되지 그런 거? 살려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언제 컨텐츠 같은 거를 해볼까 싶기도 한데 들으니까 모르겠네.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방금 방송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의문에 대해서. 백혐하... 아 그죠, 백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인체에 해로울 것 같은데? 네, 시기양... 아... 듀마? 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잘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더빙을 다 제대로 할 때라서 지금은 대충 막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살짝만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근데 목소리 톤을 다 바꿔서 할 때라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듀마만, 다른 건 모르겠고 듀마만. 아, 헬륨가스 들어있는 풍선을 사가지고 그거 마시라고? 그 인체에 나쁠라나? 네, 몇 달 전에 했었던 거는 그냥 대충 했었고 예전에 했었을 때가 좀 제대로 했었죠, 아마? 돈 주고 암... 아, 그 니콜슨? 니콜슨? 니콜슨이 죽을 때 나는 으억 소리, 그거에 좀... 저랑 좀 비슷하죠? 나나나나나나.